2021년 12월 30일,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던 스포츠 강사 장현호 씨는 송년회를 하기 위해 함께 근무하는 스포츠센터 직원들과 연말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업이 줄어들어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낸 어린이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스포츠센터 내에서 조촐하게 차려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회식 인원은 센터 대표 한 씨와 현우 씨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함께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직원들과 송년회를 즐기던 현우 씨는 가족들에게 집으로 돌아간다고 밤 9시 30분경에 연락을 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습니다. 현우 씨는 연말이라 대리기사가 쉽게 배정이 되지 않자 누나와 통화를 했고 현우 씨의 누나는 알고 있던 대리운전 업체를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현우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새벽부터는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끝내 잡히지 않아 그냥 스포츠센터에서 자고 오는 거라 예상했던 가족들은 12월 30일 9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현우 씨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집으로 귀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현우 씨는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지만 하루 만에 차가운 주검이 되어 발견됐습니다. 현우 씨의 상태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맞게 됐고 목숨을 앗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현우 씨의 오랜 상사이자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던 대표 한 씨였습니다. 한 씨는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방식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도 현우 씨를 잃은 유가족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씨의 잔인하고 흉악한 범행은 과연 단지 술 때문이었을까요?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한 씨에 대해 잘 아는 전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한 씨가 나무랄 데 없이 착하고 예의 바른 동생이었다고 증언했고 기사를 통해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다른 직원들도 그날 회식 자리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대표 한 씨는 왜 현우 씨를 향해 분노를 폭발하고 폭력성을 보이는 것일까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취재를 이어가던 그갈 제작진은 사건 당일 현우 씨 촬영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 자료 안에는 숨진 현우 씨와 대표 한 씨의 대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둘이 함께 차 안에 머물렀는데 약 3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에 담긴 두 사람의 대화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녹음된 대화 중에는 제작진의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표 한 씨가 현우 씨에게 반복적으로 했던 충고였습니다. 살인의 직접적인 단서가 될 내용은 아니었지만 대표는 한 씨에게 충고를 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후 대표 한 씨의 이 말을 표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왔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렵게 만난 제보자가 제작진에게 들려준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대표 한 씨에 대해 앞서 만난 전 직장 상사와는 아주 상반된 이야기였습니다. 제작진은 제보자의 증언을 시작으로 대표 한 씨의 행적을 좀 더 면밀히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평소 아꼈던 부하 직원을 향해 참혹한 폭력을 휘두르는 선택을 했던 것일지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스포츠센터에서 체육교사로 일했을 정도로 체격이 다부지고 가해자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대표 한 씨는 현우 씨가 만취 상태라 정신을 못 차리는 틈에 그를 제압해 기절시킨 뒤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31일로 넘어간 새벽 2시에 가해자는 뜬금없이
자신의 누나가 남성에게 맞고 있으니 와달라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출동했을 때 가해자 씨는 내가 언제 누나라고 했습니까? 어떤 남자가 센터에 쳐들어와 그 사람과 싸운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도망갔습니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CCTV 공개도 거부하고 자신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테니 돌아가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당시까지만 해도 기절했을 뿐 살아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하의와 속옷까지 벗은 상태로 방에 눕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경찰에게 피해자는 사건과 무관한 직원일 뿐이고 술에 취해 자는 것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심지어 쓰러져 있는 현우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근한 척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맥박을 통해 일단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패딩으로 몸만 덮어주고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돌아간 이후 한 씨는 줄넘기용으로 쓰는 70cm 플라스틱 막대기를 피해자의 문에 삽입하는 매우 끔찍하고 엽기스러운 범행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막대기가 문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와 간과 심장을 관통할 때까지 밀어넣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가 의식과 호흡이 없습니다. 국과수에서 밝힌 최종적인 사인은 심장 손상이었는데 7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 가해자는 또다시 경찰을 불러 신고했고 유력 용의자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스포츠센터 대표 한 씨의 끔찍한 살해 방식에 비해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족들과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해자인 대표 한 씨는 평소 피해자의 관계도 원만했으며 코로나 시국에도 피해자 현우 씨가 스포츠센터 일을 관두지 않아 선물도 챙겨줄 정도로 피해자 역시 가해자를 좋은 상사로 여겼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이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말리기 위해 폭행한 것만 기억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몹시 잔혹한 고문에 가까운 살해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한 동기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단 경찰은 성적인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는데 경찰이 출동했을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는 살아있었으나 가해자의 말을 믿고 돌아간 경찰 때문에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일단 현장 출동 경찰은 맥박과 호흡 모두 정상이었으며 눈에 보이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으며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데 그 자리에서 하반신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이 시점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의문인 것은 CCTV 조사 결과 가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에 막대기로 피해자의 하체를 수차례 내리치며 폭행했음에도 경찰들은 당시 피해자의 몸에 눈에 띄는 외상이나 혈흔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몸에 멍이 올라오지 않아서 경찰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인지 경찰들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인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가해자 한 씨가 전에도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증언을 하는 피해자 두세 명이 더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공통점은 한 씨보다 어리거나 아랫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한 씨가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트리거링을 걸은 상대를 무참하게 폭행했고 이제 술 그만 먹자고 했다는 이유로 홍대 길거리 한복판에서 폭행당한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은 한 씨보다 윗사람이거나 한 씨가 만만하게 보기 힘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한 씨는 특성 분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특성 분노가 알코올에 결합되었을 때 희생양이 된 상대를 더 강하게 고문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씨가 평소 금연을 하기 위해 챔픽스를 복용했다는 점을 들어서 챔픽스 부작용이 알코올과 결합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챔픽스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과수에서 현우 씨 문 부위가 막대기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돼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는 1차 소견을 내면서
이번 일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폭행시사는 가해자에게 상대방을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적용되지만 살인죄는 다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는데 한씨 경우도 이러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돼 살인죄로 혐의가 변경된 것이고 실제로 발견 당시 한씨 엉덩이 쪽에는 외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의 몸에 난 상흔을 보고 폭행치사로 기소했으나 막대기를 밀어넣어 살해했다는 것이 밝혀진 뒤에는 살인죄로 제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한씨는 2022년 1월 7일에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